único, porque no tienen el típico concepto de sexy o mona, sino que me gusta mucho su estilo, que es muy diferente a los demás. Y me gustan mucho sus canciones, todo de YG Family. También Super Junior. Me gustaba también mucho Don Banshinki. Don Banshinki fue el primer grupo coreano que oí y me gustaba mucho Don Banshinki. Y Super Junior, 2PM, Idol. No me chuajeo. Negache chalaca. Negache chalaca. Negache chalaca. Che chalaca. Oh my god. Oh my god.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. Right.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사람잖아. Right. 난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지쳐해.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아름게. 사람들이 명감당 못해. I'm hot fire.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말. 만 너 스컬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잘 나가는 한인 여성 변호사 주민혜 씨. 요즘 한참 뜨거운 한류 열풍처럼 그녀 역시 자신의 일에서 승승장구 중인 잘 나가는 한인 2세대 변호사다. 법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 중이라는 그녀의 고객. 사고 처리 문제를 놓고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5년차 주민의 변호사의 막힘없는 조언이 이어진다. 주 씨는 특히 한인 변호사 1호로 불린다. 라스팔마스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해 변호사가 된 한인은 그녀가 처음이기 때문이다.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여기 사회는 변호사가 대대로 물려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 사무실을 연다는 자체가 되게 힘들었거든요. 이제 사무실 열어봤자 제가 아는 고객은 한국분밖에 없고, 그리고 그걸 조금 제 이름을 알린다는 것도 힘들었고 했는데, 이제 스페인 변호사와 같이 동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문을 열렸고, 재판장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아요. 저는 이제 뭐 한국 사람 동양인으로서 이제 여기에 첫 변호사가 되니까 이제 재판장님들, 뭐 검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좀 이쁨을 많이 받아요. 특히 동양인이고 해서 첫 한국 변호사고 하니까 좀 아, 얘가 공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.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이익이고요. 나쁜 점은 없어요. 진짜. 여기 특히 라스팔마스는 이 한국 사람, 동양인들, 뭐 아랍 사람은 좀 싫어해도 한국 사람 자체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되게 좋아해줘요.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라스팔마스로 건너온 주민혜 씨. 평소 지기 싫어하는 성격 탓에 이곳 학교에 다니면서도 한 번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. 그리고 어느 순간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.
그런 노력과 결심이 오늘의 그녀를 있게 했다. 이제는 스페인어로 된 어려운 법률 해석도 척척. 첫 한국인 변호사인 그녀에겐 한국인보다 스페인 사람 고객이 더 많다. 그만큼 현지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또 사고나 무리를 일으키는 한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. 꿈을 향해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던진 또 한 명의 한인 2세 정미진 씨. 미용실 운영 8년 차. 나름 연륜 있는 헤어 디자이너다. 주로 매직을 많이 하거든요. 여기 사람들이요. 여기 여성들이 매직으로 많이 지출 높이고 있죠. 여기서 또 중국 미용실도 많은데 중국 미용실보다 우리 한국 기술을 더 높여주고 있어요. 많이. 네. 이제 최초면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아빠 사업 때문에 와서 다른 직장 생활을 하다가 8년 전에 미용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. 저희 아버님은 한 30년 전에 여기 와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수산업의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6남매? 6남매거든요. 이제 다 어렸을 때 와서 다들 이제 지금은 흩어져서 다 각자 자기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다 잘 살고 있고요. 스페인이 특히 조금 스페인 문화는 좀 사람들이 많이 게을러요. 그래서 우리 한국분들은 되게 부지런하거든요. 개미처럼.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. 손님의 80%가 스페인 사람일 정도로 이제는 고객도 많이 늘었다. 어른 좀 거의 없어요. 왜냐면 여기 스페인 사람들 성격이나 그 생활 문화가 까다롭지가 않아요. 그 말을 잘 듣는다고 하나? 설득하기가 쉬워요. 설득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국 물품을 잘 팔 수가 있어요. 무조건 미용 재료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다 오케이.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6살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난 정미진 씨. 그녀 역시 현지